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이 석방된 지 66일 만에 경찰 소환 조사를 다시 받습니다.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인 28일 신정환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는데요. 이어서 내부 사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 순 없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미진했던 부분을 재확인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신정환의 석방에 앞서 혐의에 대한 증거까지 확인된다면 그는 법정 최고형에서 50% 정도를 추가로 가중처벌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